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울지방변호사의 미디어홍보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오늘 보시면 우리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새로운 분들이 우리 미디어홍보 특별위원회 특별히 이제 빛내주기 위해서 새롭게 참여해 주셨는데, 먼저 많은 분들이 오늘 어떤 분들이 오셨는가 궁금해하시니까 각자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아 그리고 저희가 다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오미크론이 지금 심각해서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새로 오신 분들 각자 자기소개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영기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도에서 일하고 있는 고영기 변호사고요. 개인 유튜브 채널로는 제427호 스튜디오라는 유튜브 채널을 네. 굉장히 오래된 채널인데 네. 구독자가 얼마 안 됐습니다. 아웃도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왜 427호가 뭐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그게요. 네. 원래 이제 그 채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래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 채널이 원래는 이제 제가 변호사 되기 전에 네. 대학교 고시반에서 고시 공부할 때. 근데 주제가 뭐 취미 활동, 뭐 캠핑 이런 거에 대해서 한다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인가요? 처음에는 이제 그 고시반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네. 변호사가 되고 나서는 제 개인 취미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아 예. 아주 개인적으로는 또 아까 사석에서 얘기해 보니까 제 중학교 후배님이시더라고요. 아, 네. 네. 우리 학교 자랑 좀 해주세요, 선생님. 아. 자, 그다음 우리 김성희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법무법인 정향에서 어쏘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김성희 변호사라고 합니다. 아 근데 경력 보니까 우리 신문방송학을 공부하신 것 같아요. 네, 저 학부에서 철학이랑 신문방송 미디어 콘텐츠 전공을 박수 전공했습니다. 직접 영화도 만드셨다고요? 네, 그때 뭐 학부에서 같이 이제 비디오 갱스터라는 이제 모임을 조그맣게 친구들이랑 만들어서 네. 같이 공모전 출품도 하고 네. 네, 제작도 하고 그랬습니다. 뭐 기억에 남는 뭐 영화나 영상이 있나요? 제가 친구들이랑 이제 그 피자집에 갔는데요. 네네. 이제 거기에서 피자를 먹다 화장실에서 이제 좀 재밌는 걸 찍어보자 이래서 약간 변비에 걸린 사람을 좀 모티브를 한 영상을 만들어 본 적이 있었는데 좀. 자 다음은 정혜연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연 변호사입니다. 낮에는 서면 쓰고 재판 가는 변호사로 있고 밤에는 공부하는 변호사, 발레하는 변호사로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발레하는 변호사 굉장히 특이한데요. 발레를 뭐 따로 이렇게 전공하신 건가요? 예, 어릴 때는 원래 발레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다가 어떤 네. 계기가 돼서 네. 대학에서 신문방송을 전공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변호사가 됐는데 원래 가장 좋아하던 게 발레이다 보니 또 저녁 시간에 저만의 시간을 갖고 또 힐링을 하고자 네. 발레를 하게 된 것이 한 10년 정도 넘었습니다. 저희 실내대는 저희가 요청했었는데 발레는 저희가 다 이렇게 뭐 생소하잖아요. 혹시 어떤 건지 직접 한번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러면은 네. 이 발레라는 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네. 지금 변호사님들한테 굉장히 법조인으로 네. 계시는 변호사님들한테도 일반인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어떤 운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괜찮으시면 아주 간단한 동작이어도 네. 함께 해보면서 네. 네. 좀 건강을 다지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 모두 오래 앉아있기 때문에 모든 네. 여러 가지 병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네. 일어서서 네. 하는 것으로 해서 모두 네. 같이 일어나서 한번 네. 일어서세요. 네. 앵글이 나오나요? 괜찮습니까? 네, 한번 받아보셨어요? 네.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오늘 하나만 하겠습니다. 1번 자세인데요. 1번 서주십시오. 아, 다리를 180도 벌리는 건 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요 정도까지라도 벌리시고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맨날 많이 지적하는 게 새우, 거북이 이렇게 자세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펴주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 천장에는 끈이 없지만은 가상에 보이지 않는 투명 끈이 여기 머리 끝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약간 저희가 서 있지만 약간은 좀 이렇게 더 하면 이렇게까지 한번 늘어나는데 그거는 다음에 기회 되면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와. 기억하실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정말. 이거 짜장기가 이제
그러니까 아, 네. 키가 크는데도 도움이 되겠는데? 네. 그죠? 네. 자세를 아, 바르게 해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 저희가 키보드를 이렇게 일하다 보면 점점 자세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걸 좀 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이 목이나 허리, 어깨 이런 데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정구 선생님도 법정 가실 때는 빳빳하게 가시나요? 들어갈 때? 어, 좀 그런 영향이 있겠네요. 판사가 조 변호사님 이렇게 빳빳하게 이렇게 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도겸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코변 김도겸이라고 합니다. 외국어 하는 걸 좋아하고 네. 예, 오늘 이 자리에 초대돼서 굉장히 영광을 생각합니다. 네. 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외국어를 좀 여러 가지 한다고 했는데 네. 시키시는 언어 있으면 그걸로 한번 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아무거나? 네, 아무거나. 아, 제가 이제 그 사법 시험 준비할 때 제2외국어가 저희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스페인어를 선택해서 공부했는데 스페인어로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Hola, soy coreano abogado Kim Do-kyung, mucho gusto. Hoy hablemos sobre la vida de coreano abogado. Me siento muy feliz de ser miembro de este grupo. Vamos! Gracias! 몇 개 들리는 게 있네요. 아, 올라 들리고, 네네네. 무초 고스토, 그다음에 바모스. 아, 바모스. 어, 네. 맞죠? 예, 예. 예. 그다음에 다른 분들 뭐? 다른 것도 하나 시켜보세요.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외국어로 어느 몇 개 국어를 하시는 거예요? 뭐 한 15개 정도, 10개 정도라고 보통 말하고요. 10개 정도요? 네, 그 15개 정도도 뭐 다 알아는 들을 수 있습니다. 와, 아니 언어 천재라고 하셨는데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어요? 그 예전에 이제 그 외국인 여자친구랑 사귀고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네, 그때가 제일 빨리 느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막 15개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네, 예. 자, 우리 문종탁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 예. 저는 유튜브에서 문종탁 TV를 제가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런 거 다 하고 있습니다. 혼자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문종탁 TV 하시면은 오늘 오미크론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를 다 네. 쓰셨잖아요. 지금 마스크 안 쓴 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변호사님도 이제 너무 다재다능하셔서 네. 네. 저도 제 채널에서 처음에는 언박싱도 해보고 네. 맛집도 가고 이런 거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또 어르신들이 변호사들 이제 국민적인 걸 해야 되지 않냐.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승소했던 사례들 유튜브에서 올리고 있으니까요. 법률 정보 같은 거 들으시고 오실 때 문종탁 TV 한번 유튜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스크를 벗고 하면은 구독수가 올라가나요, 내려가나요? 한번 가서 직접 보시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주로 어떤 뭐 내용으로 하시나요, 채널? 아, 유튜브 채널 내용이요? 네. 아, 유튜브 채널 내용이 제가 이제 승소했던 사례를 유지로 하고 있습니다. 아, 주로. 의원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네. 수명 감형을 하지만 이제 주로 제가 맡고 있는 사건들은 좀 다양한데 이제 형사나 민사가 많이 있겠죠. 형민사. 오늘 또 이철 변호사님 계시지만 네. 이제 이혼 사건들 하면은 네. 조정으로 좀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조정으로 해서 빨리 끝냈던 사례들도 이제 소개해드리고 네.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많은 환약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